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정리해온 그 어떤 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펑션들을 대략 한 20개 남짓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AVS듯이요. 그래서 각각의 펑션들의 기능과 역할들, 코드들을 쭉 담아 나갈 텐데 그냥 무엇보다 먼저 이 펑션들 간의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리얼 지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리얼 지설은 사람이나 자동차나 뭐 개념,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기관 이게 리얼 지설입니다. 리얼 지설이 앱에 접속을 하죠. 우리가 게이트웨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앱은 리얼 지설의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가져옵니다. 맥 어드레스는 어떤 기계마다 전자기기마다 고유한 16진수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일련의 숫자들이잖아요. 문자열인데 이것을 가져오는데 이건 왜냐니까 일단 사람이든 자동차든 이 웹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맨몸으로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그런 게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죠. 그죠? 그냥 어떻게 서버에 접속하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PC를 쓴다 그러면 맥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 따라서 거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맥 어드레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컨셉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컨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웹상의 오브젝트로 존재를 하는 게 국세청이라고 하는 웹상의 오브젝트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 또는 혹은 지설 ID라고 해야 됩니다. 지설 ID를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 접속하자마자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얘가 처음 접속한 N지 리얼 지설이 아니면 이전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만약에 처음 접속한 애다 그러면은 그 지설을 리얼 지설을 대변할 대표할 지설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게 어멍이 하는 역할이죠. 우리 어멍 오브젝트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어멍에다가 실제 이 코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지설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설을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낸 지설을 지설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 일종의 지설 딕셔너리예요. 지설 DB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설 DB 혹은 뭐 지설 스테이트 이러면 일단 지설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다 등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두 번째 접속하는 애다 이전에 접속한 적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지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설 오브젝트가 그 경우에는 그 녀석을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불러오는 겁니까? 여기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러온 지설과 앱 사이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리얼 지설과 지설 간의 대화 보면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Z가 얘는 리얼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오브젝트예요. 얘를 대표하는 컴퓨터상 컴퓨터 서버상의 오브젝트가 소문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어떤 UI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설은 리얼 지설에게 UI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와 머신, 컨셉의 경우, 각각의 경우의 UI가 다르겠죠. 사람의 경우에는 뭐 시각적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상대방이 자동차다, 자율주행 자동차다, 혹은 특허청이다. 그러면은 시각적 요소는 필요 없잖아요. 그에 적절한 UI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성을 또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이 어떤 UI가 전달되면은 그 UI를 통해서 리얼 지설이 지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결국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의 펑션 또는 펑션즈가 되겠죠. 여러 개의 펑션을. 그러면은 이 지설 얘들이잖아요. 얘 지설은 그 리퀘스트를 FN 러너에게 싱크합니다. 싱크한다고 하는 말은 전달한단 말이죠. 아웃풋 한단 말이에요. 아웃풋. 그죠? FN 러너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펑션 러너가 그 일을 수행할 그 펑션을 찾게 되겠죠, 이제. 그죠? 그 FN 러너의 역할입니다. FN 러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어떤 지설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할 그러한 펑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럼 얘는 FN 러너는 먼저 뭐예요? FN 파인더에게 요청을 해요. 또다시 재차. 그렇죠? FN 러너와 FN 파인더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FN 파인더에게 찾아달라고 말을 요청하는 거죠. 왜냐니까
어떤 펑션을 찾는 것이 사람이 찾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API죠. 한마디로 API 중에서 펑션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프로그램의 역할인데 우리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할 거예요.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이걸로 구성된 DNN, D-Neural Network을 이용해서 펑션, 적절한 지수를 요청한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하나의 펑션 또는 여러 펑션들을 찾아낼 겁니다. 찾아낸 다음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참조하는 게 FN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속에는 모든 펑션들, 우리가 OpenAI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 컨트리뷰터들이 구성한 모든 펑션들이 여기 FN 딕셔너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데시라든가 RxJS라든가 Xstream이라든가 이런 모든 노드 모듈들을 구성하는 펑션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FN 파인더를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FN 러너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 양방향 양방향돼 있는데 이것도는 나중에 우리 임플멘테이션 할 때는 주로 단방향으로 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 플로우가 유니디렉셔널하게 얘에서 얘에게 얘로 넘어가고 얘에게서 얘로 넘어가고 얘에서 얘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기존에 코딩하는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펑셔널 리액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OOP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 소스 코드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이 작업을 해나온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그 사이클JS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수업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거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FN 런에게 어떤 FN 파인드가 딕셔너리를 열어서 적절한 펑션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러너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럼 러너가 받아서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한 결과 그것이 이제 async await 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요 작성할 과정에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async await 던져주고 기다리는 건데 그 방식보다 좀 더 좋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어쨌거나 FN 러너가 이걸 수행을 하는데 FN 러너는 이걸 어떻게 수행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딕셔너리에 뭘 펑션들을 작성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굳이 사이클 JS를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쉬운 공부도 아니고 펑셔널 리액티브 펑션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쉬운 주제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부해서 올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식,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C면 C,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언어로서 가장 그 언어가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풋과 아웃풋만 결정되도록 어떤 인풋이 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끔만 펑션을 구성을 하면은 그것을 사이클 JS에 맞는 폼으로 바꿔주는 게 또한 FN 러너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이클 JS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들은 각자의 언어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클 JS 부분을 따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사이클 JS 관련되는 거는 엔진 개발자들, 오픈AI 플랫폼의 팀 주피트가 담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프로그래머들의 역할 부하,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FN 러너 어싱크 웨이터 얘기에 나왔었고 그런 다음에 그 FN 러너는 그 결과 어떤 실행 결과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 놓을 거 아니에요. 결과 놓는 것을 지슬 스테이트에게 다시 또 전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지슬 스테이트 얘입니다. 그죠? 그 지슬 자체는 뭐냐니까 지슬 자체는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지슬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 human. human은 나이가 있을 거고, 성별이 있을 거고, 다음에 뭐 birthday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blood pressure, 혈압이 있을 거고, 키가 있을 거고, weight가 있고, 그죠? IQ도 있죠. IQ도 있고, 그리고 뭐 학력도 있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도 있고, 뭐 패밀리도 있고. 사람은 무엇이냐면 데이터예요.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이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게 아니었구나.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만들어진 매뉴팩처링 데이터가 있어. 그거 매뉴팩처링 데이터가 있고, 컬러가 있을 거고, 속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패신저 탑승 정원이 있을 거고, 혹은 물건을 적재하는 적재량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무게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자동차는 뭐냐는 거죠. 자동차는 결국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어느 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구별되는 것은 이 데이터가 다른 거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이 데이터가 다른 거죠. 따라서 G3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뭉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각 G3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방식이에요. 그 은행 특히 이 휴먼은 또 뱅크 카운트가 있을 거고, 뱅크 카운트 혹은 밸런스가 있겠죠. 잔액이 있을 거고, 잔액이 계속 매일 바뀔 거 아니에요. 매일 바뀌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기록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게 오픈엔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그래, 어떤 우리 G3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죠. 개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턴트 오피스 특허층이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플로이즈가 있을 거고, 업무 태스크, 데일리 태스크가 있을 거고, 태스크가 있을 거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션들이 있을 거고, 그 업무 절차가 있을 거고, 그죠? 예산이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가까이 전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바뀌어 나갈 거잖아요. 그죠? 예산 같은 경우도 오늘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가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지설입니다. 그죠? 지설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설들, 사람들, 사람이나 자동차나, 사람은 은행의 잔고, 자동차는 지금 배터리의 잔량,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화하죠.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FL러너는 어떤 펑션의 리턴 값을 지설 스테이트에게 보내주고, 지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 요노스 펑션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설 스테이트 여기 있죠. 지금 그죠? 업데이트 지설 프롬 프리비어스 스테이트 투 뉴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설의 어떤 그 지설자에게, 지설자에서 their previous state to new state, 끊임없이 이전 스테이트로부터 새로운 스테이트로, 어제의 혈압이 얼마였고 오늘의 혈압이 얼마다, 그죠? 어제의 체중이 얼마였고 오늘의 체중이 얼마고, 어제의 은행 잔고가 얼마고 오늘은 얼마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수천만 대의 자동차, 그리고 뭐 또 수십억 대의 냉장고, 이 각 지설들의 스테이트를 쭉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지설 스테이트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도록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설 스테이트는 각 어느 한 지설에, 즉 요청된 지설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지설 스테이트의, 지설과 지설 스테이트의 역할이죠. 그죠? 스테이트, 정의 말하면 지설의 역할이, 스테이트의 역할이죠. 지설은 사람이든 뭐든 UI를 주로 담당하는 걸로 기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지설 스테이트가 이것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뭘 하느냐니까, 이런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해시라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오픈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OpenHash is new state. 오픈해시라고 하는 해시 메커니즘으로서 해시가 하는 거죠. 그거 담당하는 것이 이 해시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설, 실제 지설 스테이트가 특정 지설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그 전에 해시를 불러서 이 펑션으로부터 리턴된 값이 반영된 새로운 스테이트, 특정 지설의 새로운 스테이트를 해시를 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또 해시를 하게 되면, 이 해시는 자기가 해시한 정보를 수풀에게 전달합니다. New 해시, 새로운 해시값을 수풀에게 전달하죠. 그럼 수풀은 또다시
이 새로운 해시를 받은 것과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시값을 추가해서 새로운 해시를 뽑아내고 새로운 해시를 뽑아낸 것을 한 스플에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한 스플 역시도 또다시 뭐예요? 한 스플 드랑이 맞겠네. 또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플의 단위는 주로 읍면동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요. 읍면동, 시군구, 크면 국가까지 되는 거고 한 스플은 어떻게 되나요? 한 스플은 그냥 세계 전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발생했던 특정 지설의 스테이트 변화, 읍면동,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경면 신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발생한 어떤 콜라 하나를 판매한 매출, 그죠? 그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결국은 읍면동을 거쳐서 시군구를 거쳐서 국가를 거쳐서 세계 전역 전체의 해시로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오픈해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작성했던 요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이걸 이제 조금 내용을 다 좀 채워놓고 그죠? 내용이 지금 채워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채우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새로운 모듈들을 추가해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